영적 건강에 대해서 이번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영적 건강을 어떻게 접근할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셨는가 그걸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암송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제가 깊은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다윗의 상황과 또 신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의 그 상황이 말하자면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그 결혼식에 읊어도 어울리고 장례식에 읊어도 어울리고 돌잔치에도 어울리고 아이를 군대를 떠나보내면서 또 이것을 들려줘도 어울릴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최고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이 시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은 이 북으로 따지면 이 북소리가 굉장히 멀리 퍼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북소리가 멀리 퍼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그 속이 비어야 됩니다. 북이.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죽이 북의 가죽이 팽팽해야 소리가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고백들은 평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아닙니다. 맞아요. 치열한 삶의 긴장과 또 그런 그 스트레스와 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터져 나오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맞아요. 말하자면 시편 23편은 예배 찬송이 아니라 생활 속의 영성, 삶 속의 고백이고 이제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표현입니다. 또 절대 확신의 외침이고 거기에는 잔잔함과 또 고요함과 또 평화로움과 또 치열함과 험악함과 또 풍요로움과 따뜻함이 공존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그 시편 한 편이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꿔놓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또 치유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이제 그런 참 놀라운 것이죠. 근데 뭐 시편 23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다 보면 정말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섯 가지로 6절이니까 이제 여섯 가지의 영성인데요. 시편 23편 속에 은혜의 영성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쉼의 영성, 또 회복의 영성, 또 연약함의 영성, 또 축제의 영성, 비전의 영성 이렇게 여섯 가지의 그 영성이 녹아있는 그런 그 시편입니다. 1절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어떤 교회 성도들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인가.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전도자 한 분이 그 어느 고등학교에 여고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엄마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일런스입니다. 완전히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구 건지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게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한 명이 그러더래요. 한 여고생이 조용히 그러더래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럴 수 있어. 답이 없는 거죠. 근데 네. 요새는 또 때로는 네 인생은 네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맞아요.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네.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잖아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게 이제 불행하죠. 네. 여러분이 그 고백이 나오는 거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아멘. 우리의 주인을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절대 그 감사의 고백이죠. 절대 만족이고 절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충족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감사의 삶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런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본래 다윗은 그 이새의 아들인데 마지막 아들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하고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다 모였는데 막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죠. 아니야, 아니야. 이 친구가 아니야. 넌 아니야. 그래서 다 지나갔는데 일곱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세에게. 아들이 또 있냐. 그랬더니 이제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말재가 있다. 말재.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이름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이름이 없었어요. 파카톤이라고. 막내야. 막내야. 말재예요. 근데 얘가 목동이었어요. 근데 가장 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첫 번째 자녀가 제일 귀한 거예요. 맞아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마지막은 종이에요. 한찬을 나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그 이제 목동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맞아. 양치고 피리 불고 막. 아, 그렇게. 그 게으른 목동. 아. 게으른 목동.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대학 빛에서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사실 일인데 맞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아이를 부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보자마자 하나님이 그다 그래 기름을 부어버린. 그러니까 이 신분의 변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쵸. 이렇게 목동에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아. 물론 실제로 왕이 된 것은 그 기도 13년 후예요. 30세 때, 그러니까 17살 때죠 그때가.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왕이 될 만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룻의 증손자입니다. 모압 족속의 피가 섞였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가문이야. 그러니까 이건 될 수가 없어요. 또 첫째도 아니고 말째.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조건인데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왕으로 삼아버리세요. 너무 신기하다. 엄청난 걸 부어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확신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쫓겨 다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절대적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목동에서 갑자기 왕이 됐어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윗과 똑같죠. 네. 더 말도 안 되는 변화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 네. 모든 게 은혜인 것이죠. 은혜의 렌즈로 보고 또 사랑의 렌즈로 보면 정말 감사의 주목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가 절대 감사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아직 몰라. 정말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정말 어떤 밑바닥에서 어둠 속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말도 안 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주님인가 과연 그래서 이제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유명한 그 삼자태기를 이야기합니다. 딱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세 개를 언급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어떻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인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예배를 받으시고 공경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심판할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한 인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딱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아닌데 알고 이야기했으면 사기꾼이고 아닌데 그런 줄 알고 정신병자죠. 그렇게 믿었으면 정신병자고 두 가지가 아니면 딱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그분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주님이시라.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분은 그 삼중적으로 우리의 주님이 창조주이며 만드신 분이에요. 메이커이시죠. 네. 그러니까 만든 분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는 타락해서 죄에 빠졌는데 다시 사셨어요. 네. 구속주라 그러죠. 네. 팔려 나갔는데 다시 사왔어. 그러니까 구속주니까 우리의 주님이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까 우린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중적으로 주님의 것임.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이 세이비어 나의 구세주로만 믿으면 안 돼. 나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사순절 같은 경우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형식적인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님이셔. 그러니까 이 그 주님이라는 그 말은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의 관계예요.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임재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또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이 구세주 신앙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대결이에요. 현대 상황은 주님을 경배하느냐, 자아를 숭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티모시 맥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95년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오클라호마 연방 청사 폭파 사건이에요. 네. 트럭에다 폭탄을 가득 싣고 청사를 들이친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168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분노해가지고 군인이었는데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형 집행날 많은 죄수들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네. 대부분이. 그래서 마지막 목사님이 읽어주는 시편 23편을 들으면서 그 사형장에 올라갑니다. 사형장에 그 들려주고 사형을 당하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한 번도 가족들에게 사과를 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 가장 간악한 것, 인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자기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1절의 고백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래서 이 고백이 그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맞아요. 나는 사실 깊이 보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나를 이해하는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그 데보라 시에벨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 있대요. 내면 세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일곱 가지는 뭐냐면
나를 지으신 분에게 뭔가 내가 기쁨의 존재가 되고 싶은 나의 주인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고 싶은 기쁜 열망이 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엄마한테 막 예뻐 보이려고 이러잖아요. 기쁨 주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위대해지고 싶은 위대한 삶을 살고 싶은 세 번째는 아름다워지고 싶은 네 번째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황홀감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싶고 다섯 번째는 부끄러움 없는 연합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여섯 번째는 깊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일곱 번째는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이런 그 깊은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한 가지나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은. 그러나 이 전인적인 깊은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다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아름답다. 저렇게 아름다운 삶인가. 영향력 있는 삶.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마슬로우의 그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보면 생존의 욕구가 만족되면 안정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이게 만족되면 애정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이게 만족되면 존경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또 마지막에 심미적인 욕구까지.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주님 안에서 그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미 채웠는데,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건 뭐예요? 다 이룬 것은 이미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필요를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다 채웠는데 딱 두 가지예요. 내가 그걸 느끼고 사는 것과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못 느껴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팩트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타협하지 않고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제 쉼의 영성, 쉼의 영성.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휴식명령이라는 강의에서 좀 많이 말씀을 했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이 좋을 때도 경험하지만 오히려 반대인 상황에서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인도의 그 슬럼가에 저희가 하는 진료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봉사를 해마다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하다가 잠시 제가 그 누워 있었어요. 힘들어서 가마니를 깔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제가 좀 지친 거죠. 진료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잠이 잠깐 들어서 이렇게 깼는데, 그 낮잠이 잠깐 잔 거죠. 한 10분 정도. 근데, 그렇게 그 깊은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깊은 평강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좋은 침대에서만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마니를 깔고 누워있는데도, 정말 그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무리 존대를 간다 그래도 가가지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힘을 못 내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네. 우리는 미국에서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뉴질랜드 간다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맞아 맞아. 스위스 간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 만족감 속에 쉬는 거죠. 네. 이제 이 양들도 이 자연식과 생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니까 맞아요. 휴가하고 휴식이 다른 게 휴가는 고생이야. 가서 맞아요. 또 어디 가가지고 치고 바가지 쓰고 맞아요. 휴식은 집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맛있는 거 많이 사다 놓고 예. 배 깔고 누워가지고 지금도 쉬는 시간이죠. 말씀을 네, 그러니까 통해서 누리면서 그렇죠? 네. 제복이 네.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면서 가장 편한 자세로 이렇게 누워서 보셔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양들에게 이제 가끔 그 동물들에게 그 자연식을 안 하고 빨리 성장시켜서 고기를 먹이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광우병이라든지 수많은 이상한 질병들이 생기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빨리 성장을 시키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책들 이걸 먹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원액, 말씀의 원액을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말씀 자체를 우리가 부딪히면서 그 말씀을 통해 바꾸지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면도 있는데 중독이 돼요. 그리고 그 설교는 그 목사님에게 나온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아닙니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습득하는 게 중요하고 독학을 하셔야 됩니다. 독학 배우라고 하냐 독학.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기억나시죠? 아, 큰 돌을 먼저 집어넣는다. 네. 근데 큰 돌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스케줄이 아니라 휴식을 먼저 잡으라는 거예요. 휴식 스케줄을 먼저 잡고 나중에 일을 집어넣을 때는 균형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었다 가라. 이제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제가 책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 중요한 원리 중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경주를 할 때 네. 오아시스를 만나면 물 한 잔 마시고 간대요. 그 사람들이 되게 탈락합니다. 근데 오아시스를 만나서 몇 시간 쉬고 가는 사람은 충분히 쉬고 충분한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제 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재충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진의 법칙 기억하시죠? 마진은 파워에서 나에게 짐을 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진을 확보하려면 뭐예요? 파워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파워를 높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켜가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안식의 의미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안식이라는 건 이제 깊은 인격적 친밀감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식은 뭐냐면 관계 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집중하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이제 대학 시절에 그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기도를 이렇게 1, 2분 하는 게 아니라 식기도를 할 때 한 5분 정도 하는 거예요. 식기도를? 식기도를. 네. 친구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제가. 어려워, 어려워. 여러분, 누가 예수 믿겠냐? 내가 같이 믿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친구 중에 한 명이 예. 안 믿는 애가 그걸 보더니 예수님 믿겠다고. 오! 의외인데? 그 모습을 우와. 보고 예. 저것은 절대 어떤 종교적 독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문이 우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살아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모습을 본 거죠. 뭔가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진지하게 하지 저건 제스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헐리우드 액션이 아닌 거죠. 헐리우드 액션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뭔가 알 수 없는 초능력 같은 느낌이 안 들었겠어요. 교제하는 걸 보신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과 생산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관계 속에 집중, 주님과의 관계, 또 가족에게 깊은 관계를 정말 그 자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집중하는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다가 제가 아주 열정적인 전도를 했어요. 대학 2학년 때 제가 이제 그 CCC에서 대표 순장을 했어요. 대학 전체 이제 대표 순장을 하면서 너무 많은 제가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낙제를 하게 됐어요. 시험 딱 들어갔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1년을 더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과가 2년이고 본과가 4년인데 의대가 저는 예과를 3년을 다녔어요.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저는 이제 처음에 낙제했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그 제가 불평하는 기도를 했죠. 원망도 나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좀 성적은 책임져 주셔야지 어쨌든 그랬는데 낙제가 됐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 1년 쉼이 되게 필요했어요. 의과대학 4년이 너무 이제 사람을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일생 동안 살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야, 그 1년이.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오아시스였네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안식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요즘 우리 취준생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네. 지금 쉼이야. 맞아요. 조금 쉬었다가 하시면서. 쉬었다가 대학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다 쉬었다 좋은 데 가시 가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조급해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쉼이라는 걸 제대로 인지시켜주고 싶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살아도 삶의 현장에 딱 가면 나가 아무리 정상이어도 비정상인 사람들이 또 많다 보니까 부딪히는 상태를 갖게 되니까 그런 그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담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네. 현장에 보면. 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신다. 제가 이제 그 저희 병원이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한번 생겼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저는 그때도 막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막 한 사람인데 제가 막상 나가니까 네. 막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상황이면 좀 괜찮은 상황이고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탄식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병원을 문 닫게 생겼어요. 갑자기 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이제 필리핀 선교를 하던 그 규마나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일로일로에서 떨어진 이제 섬인데 그게 이제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 교수님 계속 그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갔는데 근데 말씀을 딱 봤는데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딱 그 말을 듣는데 그냥 평강이 와버린 거예요. 딱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받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염려할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 말을 듣는데 바로 그냥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마음의 평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간 김에 그래서 이제 더 선교 현장에서 더 기도하다가 거기다 선교 사관학교라고 하는 걸 이제 설립하게 됐어요. 그 섬에다가. 계획이 없었는데. 네,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병원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상황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놀라운 것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의 연약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의 특성이 있어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그 이 목사님은 원래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양을 이렇게 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이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썼는데 양과 목자라는. 근데 이분의 그 책에 보면 그 양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은 일단 눈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보면서 따라갈 수 없어요. 목자를.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이 나쁘죠. 크리스찬들이. 네. 눈이 나쁘고 유혹을 잘 당하니. 그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것이 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들으면서 가는 것이. 그 다음에는 잘 속아요. 너무 잘 속고 네.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맞아요. 특히 양이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세워줘야 되는 거나 목자가. 네. 뒤집어지면 가스가 차올라서 질식사합니다. 어휴, 위험할 수 있네. 그러니까 반드시 주인이 다시 회복시켜줘야 돼요. 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절대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 맞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주셔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소생시켜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많은 대인 관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했던 건데요. 기억이 나네요. 네. 우리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죠. 네. 어떤 인간도 다 뭐예요?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기대하면 상처를 받아. 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사랑할 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내면 사랑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면에 내적인 아이가 있어. 두려움에 떠는 아이, 상처받은 아이, 막 열등감에 떠는 아이. 그다음에 내적 거인이 있죠.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적으로 완벽주의로 나를 몰아붙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온전한 인격으로 정말 이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소생시킨 다음에는 뭐예요?
반드시 의의 길로 가야 돼요. 맞아요. 맨날 치유만 받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의라는 말은 바른 관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의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실감나는 것은 저는 이제 의과대학을 다닐 때 4년 내내 제가 기도한 것이 그 복음 전하는 의사만 되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다른 건 제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전문의가 되게 해달라, 박사가 되게 해달라, 교수가 되게 해달라, 뭐 병원을 이런 기도한 오직 복음 전하는 의사만 되게 해달라. 근데 나중에 이제 딱 졸업했는데 제가 이제 전문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또 뭐 병원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이제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또 비즈니스도 하게 되고 뭐 목회도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 또 대학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선교단체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딱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이 딱 실감이 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찔렸어요. 모든 것을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이것저것 하는데 별로 되는 일도 없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딱 작정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딱 결정되어 있어요. 네.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기쁨으로 가느냐, 매 맞고 가느냐, 그 차이가. 끌려가느냐. 네. 네. 끌려가느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그런 거죠. 이제 그 큰 뜻을 이제 널리 알리고 싶은 그 이쁜 모습을 보니까, 야, 그럼 얘가 박사도 시켜야 돼. 의사도 시켜야 돼. 맞아요. 그래야 널리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네. 더해주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어려운 일이 한번 생겼는데, 저희 병원이 이제 초창기 하다가 제가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뭘 좀 돈을 좀 벌어보려고 이제 그 혈액검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가서 피를 뽑아오는 네. 이걸 했는데 다 반대하더라고요. 제 의사들이. 이게 좀 환자도 안 보고 피만 가지고 통보할 수 있냐. 의사의 양심상. 제가 다른 병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다른 병원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검진팀을 만들고 검진차를 구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근데 한 몇 달 후에 그 제주도에서 그 어떤 회사 직원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공수를 해서 네. 통보를 했는데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남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의 경우는 자궁암 검사를 하면서 피를 뽑았어요. 근데 어떤 남자에게 통보가 갔는데 자궁암 검사 결과 자궁암 없으면 이렇게 남자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리가 난 거죠. 아, 사기다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다 그냥 구속되고 입건되고 일이 커졌네.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근데 그것 때문은 이제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착오로 된 건 알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의사가 없는 데서 피를 뽑았기 때문에 간호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없는 데서 했기 때문에 이제 특별 범죄 가중처벌법이다. 가중처벌이네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저를 불렀어요, 경찰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속된다는 게, 왜냐면 하수인이 구속됐으니까 구속된다. 그게 법리적인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지방신문에 이제 톱으로 나온 거예요. 일면 톱으로. 남자에게 자궁암 없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인식적인 침소봉대하고 네. 사이비 병원이다.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병원이 시작할 때 한국교회 축복을 받고 사부 예배를 드렸어요. 하도 많이 오셔가지고 목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이게 신문에 광고에 9시 뉴스에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구속되는 것도 영광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갔는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제 구속이 안 되고 어쨌든 그 사건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인도에 선교사
대회에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을 인도하고 오는데 이제 병원이 이제 적자가 더 누적이 됐으니까 이제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왕 망할 바에는 좋은 일이나 실컷 하고 망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오자마자 사랑의 병원 창립 1주년을 기념해서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종합검진을 50% DC해주고 자녀들은 무료로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그걸 조그만 학기 신문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합검진을 잘 안 받은 시절이었거든요.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너무 어렵게 하시다가 이분들이 이제 대거 그냥 몰려오는 바람에 그냥 하루에 서너 명 종합검진 하던 저희 병원에서 하루에 20명을 종합검진하고 또 소문이 나가지고 환자들이 오고 갑자기 병원이 성장을 해버리고 그때 이제 제가 얻은 교훈은 하하 부자가 되려고 했더니 돈을 좀 벌어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이제 낭패가 되고 좋은 일을 한번 해보고 망하자 그랬더니 하나님 사주야 정말 드라마틱하다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야 나는 망했다 아 우리 병원이 이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었으면 그런 은혜를 못 받으셨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야, 우리가 은혜 받은 병원으로서 이미지,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가리워진다. 왜 괜히 거기에 좀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걱정이 정말 대단하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야, 그 마음에 또 이 감동하시어 50% 하나님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을 아마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건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 친밀성, 깊은 관계. 그래서 정말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또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들을 또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